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전용 전기자동차 2호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구성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나무판 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무 사이 상자에는 모터, 모듈, 바퀴, 샤프트, 목공용 풀, 양면 테이프, 마지막으로 건전지 홀더, 건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기자동차 만들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동그라미 자국이 보일 텐데 자국과 가까운 쪽에 빨간 전선을 연결해 주시고 남은 곳에 검정 전선을 연결해 주세요. 보시면 여기 별 모양과 동그라미 모양이 있는데 바닥 판에 맞춰서 껴주시면 됩니다. 왼손에 있는 나무판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1번이라고 적힌 부분과 1번이라고 적힌 부분을 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나무판을 연결해 줍니다. 미리 구성되어 있던 양면 테이프를 뗀 후에 설명서에 있는 위치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모듈을 양면 테이프가 있는 곳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고정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며 잘 붙여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보시면 동그란 공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붙여줘야 합니다. 사이언스 타임이라고 적힌 부분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왼손으로 잡고 있는 부품과 조립시키고 그리고 전에 만들었던 부품과 연결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 전선이 이 사이로 가게끔 맞춰주고 껴줘야 합니다. 완성한 부품들을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위에서 아래로 꽂아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차량 앞판과 뒷판 그리고 지붕을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
목공용포를 사용하여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뒷판을 목공용풀로 붙여주면 차량 모양이 모두 완성이 됩니다. 바퀴를 끼워줘야 합니다. 먼저 앞바퀴를 꽂아줍니다. 잘 꽂아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닥을 이용하여 바퀴를 꽂아줍니다. 바퀴를 꽂을 때 주의사항은 너무 깊숙하게 꽂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뒷바퀴를 꽂아줍니다. 뒷바퀴를 꽂을 때에는 미리 구성되어 있는 샤프트를 이용하여 꽂아주어야 합니다. 샤프트를 꽂은 후에 구성되어 있던 동그라미 모양의 구성품을 양쪽에 꽂아주어야 합니다. 샤프트가 중간에 빠질 수도 있으니 잘 조절해서 꽂아주면 됩니다. 미리 한쪽을 꽂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바퀴를 꽂아주어야 합니다. 뒷바퀴를 꽂을 때에도 바닥을 이용하여 꽂아줍니다. 반대쪽 바퀴도 꽂아줍니다. 바퀴가 꽂히면 차량이 모두 완성됩니다.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부품을 사용하여 만듭니다. 완성된 전기 자동차와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전기 자동차를 충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이 시작되면 해당 부분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빨간색 불빛이 스스로 꺼집니다. 이제 충전기를 뽑고 전기 자동차를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기에서의 전자파 노출 지수는 인체 보호 기준 대비 1에서 2% 내외 수준이며 완속 및 급속 충전 방식에 따른 전자파 노출량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 분전반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 보호 기준 대비 2에서 4% 내외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으로 나왔기 때문에 30cm 이상 거리만 두고 이용한다면 안심하고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하셔도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전기자동차와 전자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생활에 전자파가 어디에 이용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전에 제작하신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이제 교통, 의료, 미용, 가전제품, 그리고 항공 등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전자파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 네. 전자파는 전기자기파의 줄임말로 전기장과 자기장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파동으로서 서로 반복하며 대기 중에 빛의 속도로 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전자파가 암에 걸린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정보죠? 사실 그런 소문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전자파는 이제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B 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이 2B 등급에는 전자파뿐만 아니라 김치, 젓갈, 피클,
뭐 알로에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는 전자파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30cm 이상만 좀 떨어지면, 우리 요즘 거리두기 하잖아요. 전자제품도, 가전제품도 사실은 전자파로부터 좀 거리만 떨어지면은 10분의 1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담요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부는 좀 높게가 아니라 낮게 사용하시면 되고, 온도 조절부를 머리 쪽보다는 발 쪽으로 두라고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사용할 때는 가까이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네. 네. 우리 사람의 눈은 민감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사용할 때는 좀 거리를 두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띠 소리 나면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그리고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할 때는 커버를 끼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전제품 말고도 저희가 특히 요즘에는 휴대전화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 휴대전화 사용할 때 이제 꿀팁이 또 있을까요? 네, 핸드폰 사용하는 꿀팁 세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통화는 짧게 얼굴에 직접 대고 통화하는 것보다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머리에서 좀 멀리 두라고 하는데 이어폰을 이용하시는 게, 유선 이어폰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 통화를 한다면 왼쪽, 오른쪽 번갈아가면서 통화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지하, 그리고 좀 통화가 안 되는 곳에서는 전자파가 조금 더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